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천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식품의약국 자문단이 부스터샷 접종을 승인할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승인 결정을 하더라도 질병통제국이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다음 주 월요일부터의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할지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65만 명 이상을 잃었습니다. 반대로 바이러스 기간 중 국민 소득이 늘고 소득 불균형도 줄어들어 경제는 승리했다는 평가입니다. 0.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8월의 소매 판매가 반대로 0.7% 증가했습니다. 소비자 확신 지수는 내려갔는데 소매 판매는 올라간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백화점 시어즈가 시작한 그곳에서 끝을 맺습니다. 일리노이주에 있는 시어즈 마지막 스토어도 11월에 문을 닫습니다. 연방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시작돼 이어지고 있는 바이든의 난민 정책에 시행 중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내일 워싱턴 DC에서 친트럼프 시위가 열릴 때 폭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사당 폭동으로 체포된 사람들을 지지한다는 시위인데 폭동에 연관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 정치인들은 기피하는 시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 투표에 찬성표를 던진 오하이오주 공화당 연방 하원 의원이 재선을 포기하고 은퇴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핵기술을 지원해 호주가 핵 잠수함을 갖게 되는 안보 조약에 큰 돈을 잃게 된 프랑스가 격분하면서 미국과 프랑스의 관계가 나빠질 게 분명합니다. 프랑스는 오늘 워싱턴에서 열릴 독립전쟁 기념 참석도 취소했습니다. 5살 소년이 아팔라치안 트레일을 완전히 등반한 2100마일을 완전히 끝낸 최연소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을 듣고 계시는 많은 그 시니어 분들께서도 9월 20일부터 이 부스터샷을 접종받게 한다고 했는데 왜 뭐 연락이 안 오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아직은 9월 20일이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표했었던 부스터샷 접종 시작인데 그것도 모든 미국인에게 에브리원이라고 당시에 발표를 했었죠. 언제가 될지 모르고 그리고 과연 오늘 이제 식품의약국에 자문단이 있고 식품의약국 전체 회의가 있기 때문에 자문단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라고 권고를 했을 때 그 권고를 꼭 그 전체 식품의약국의 결정권자들이 따라야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자문단이 부스터샷 접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많은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자문단의 어떤 검토 결과를 그대로 따르는 게 식품의약국의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식품의약국 자문단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논의를 하고 최종적인 이제 투표로 하죠. 투표로 해서 이것을 결정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지금 파이자 앤 그 바이오 엔텍의 부스터 샷인데 파이저사는 뭐 두 번째 접종을 받고 나서 6개월이 지나면 이 부스터 샷 접종을 받는 것이 옳다. 그게 최선이다. 16살 이상이면은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품의약국의 자문단은 그러면 이 파이저사가 내놓은 데이터가 완전하게 확신이 있는 것인가, 이것을 합당한가를 검토하고요. 분명하게 지금까지 계속 부스터샷 제3차 내지는 2차 이 접종을 받으면 효력이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데 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식품의약국 자문단이 생각해야 될 게 여러 가지죠. 그렇다면 이걸 모두에게 하나? 시니어에게만 하나? 이것도 더 구체적인 것은 질병통제국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가 뭐 예를 들어보면 부스터샷 굉장히 효력이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 부스터샷 자체로만 보면은 당연히 효력이 있겠죠. 더 맞는 거니까 항체 면역력을 키워주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그 종교적으로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이 안 맞았기 때문에요. 굉장히 그것도 세계에선 제일 많은 비율이긴 합니다. 65% 이상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다 완전한 그런 그 접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스라엘에서도 파이저사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은 이 부스터샷도 굉장히 효력이 있다 하는데, 그럼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놓고 보면은 왜 그 어느 때보다도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해 2월, 3월, 1월 이때보다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매일 나오는 양성 반응자와 감염자가 그때보다도 더 많습니다. 최고로 많은 거예요. 이걸 보면 이 부스터 샷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연관이 있구나 하는 것도 식품의약국의 자문단들은 생각을 해야 될 테고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완전히 거리 두기도 하지 않고 마스크 안 쓰고 경제 오픈하고 부스터 샷까지 다 맞았으니까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그 검토를 해서 만약에 오늘 뭐 식품의약국이 빠르면 오늘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다면 부스터샷 that's okay 하고 승인을 한다면 승인을 하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식품의약국 내부에서도 이 부스터샷 접종이 지금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식품의약국은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있는 백악관과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같이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의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총 책임자나 마찬가지인 앤토니 파우치 박사도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연준이 뭐 경제적인 발표를 할 때 아주 그 모호하다던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해석하기 힘든 그런 그 의견을 내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식품의약국이 뭐 승인까지는 하되 권장까지는 아니라든가 승인하면서 이거 맞는 게 좋다고 권장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추후의 일이 달라질 수 있고요. 질병통제국은 만약에 오늘이나 이번 주에 이런 것을 계속 그 검토를 하고 나서 글쎄요. 백악관에서는 대통령이 얘기한 9월 22일을 지키고 싶어 하겠죠. 주말에도 계속 질병통제국이 검토를 한다고 했으니까는요. 그래서 결정이 나오면은 누구를 먼저 맞출 것인가 질병통제국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게 되는데 시니어만 우선하는가? 시니어와 면역성 약한 사람만 우선하는가? 아니면 16살 이상, 지금은 파이저니까 16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3차 부스터샷 접종을 이제 권고할 것인가, 이런 것은 이제 주말 사이에 나올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여러분들께 3차 내지는 이제
그 존슨 앤 존슨은 아직 해당 사항은 아니니까요. 모더나도 아직은 최종 결정이 안 나왔고 지금 현재로서는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 그 백신입니다. 지금 부스터샷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실제로 백신 부스터샷은커녕 1차, 2차 아니면 존슨 앤 존슨 한 번 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보면은 페이스북에서 이 백신 관련 코멘트의 41%는 백신을 맞지 말아라 하는 거랍니다. 그러면 59%가 백신 접종을 권하거나 그쪽에 호의적인 그 코멘트냐? 그렇지 않습니다.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부정적인 코멘트가 긍정적인 코멘트보다 두 배 많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뭐 잘 모르겠다던가 뭐 그런 정도의 코멘트를 한다던가 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특히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아직도 백신 거부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다는 거죠. 페이스북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3월 달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우리 강하게 좀 없애버리고 그리고 페이스북으로 인해서 적어도 5천만 명 정도는 백신 접종을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이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를 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에서도요. 페이스북의 그 내부 감사도 있고 또 그 외부 팀의 리서치 팀, 페이스북에 실리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그런 팀들이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모든 CEO의 말, 내부 연구팀, 외부 팀 것을 다 종합을 해본 결과 아직도 페이스북 은 적어도 페이스북은 소셜 미디어 가운데서 백신에 대해서 아주 거부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돌고 있다. 페이스북 자체에서 막 거부하고 싶어도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페이스북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있었을 때 굉장히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돈을 많이 번 그런 기업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치 광고를 가장 많이 한 곳이 페이스북이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추종하고 하는 그 많은 페이스북이 대체로 조금 트위터와 비교를 해볼 때는 트위터가 진보다 하면 페이스북이 보수라고 할 수도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개입을 했었습니다. 페이스북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본인들은 아니라고 씻고 싶어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서 그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페이스북처럼 굉장히 많은 나이 든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에는 백신을 맞지 말라 하는 주장이 많고 그 뭐 부스터샷은커녕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다호주도 지금 병원 침상이 모자라다고 하고요. 많은 학교들이 개학은 했는데 카페테리아에서 일한다는 직원이 부족하답니다. 카페테리아의 경우가 가장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하는 곳이잖아요. 선생님, 학생, 스태프 전부 뭐 밥 주고 뭐 음식도 함께 가까이서 만들고 하는 그리고 이태리의 경우가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일하러 갈 때 뭐 백신 접종을 받았다든가 이런 이태리에서 규정하는 헬스 여권이라고 할까요? 헬스 패스 이런 것들을 보여야지 된다는 국가가 됐고 중국은 우리 이제 10억 명이 완전히 접종했다. 말하자면 이스라엘보다도 접종률이 높다는 뜻이에요. 중국 정부의 발표입니다. 중국 정부의 발표는 항상 사람들이 조금 깎아 듣거나 그런가 아닌가 하면서 듣죠. 71%입니다. 국민의 71%가 완전히 접종했다는 발표 나오고 있고 그러면 지금 팬데믹과 건강에 관해서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팬데믹에 졌습니다. 미국에서도 65만 명 이상이 숨졌고 지금도 날마다 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에는 우리가 팬데믹에 졌지만 미국의 경우 다른 나라나 유럽과는 달리 경제에서는 이 정도 되면 이제 계산해보는 그 이 대조표가 나오는데 승리했다는 그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소득자가 늘어났고요. 배고파서 숨지는 사람 줄어들었고 빈곤도 마찬가지로 많이 줄였습니다. 수입의 불평등의 그 격차 차이도 줄어들었고 조금 더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나 중간층이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될 때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죠.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났는가는 정부의 경기 부양책 그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나중에 다 이제 그 세금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갚아 나가고 할 문제가 남아 있지만 당장은 사람도 죽고 경제도 죽으면 그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은 죽더라도 경제는 그래도 이제 회복되고 있네. 이게 이제 현재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점이고요. 그것이 현재까지는 맞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원래의 그 트랙대로 가고 있다는 건데 경기 부양책 체크를 몇 번이나 줘서 한 1200만 명의 미국인들이 빈곤에서 탈피할 수가 있었고 팬데믹 기간 동안에 헬스케어 보조도 많이 해줬습니다. 연방정부에서. 그래서 심지어는 일자리를 잃었더라도 오히려 오바마 케어로 일자리에서 직장에서 해주던 건강보험보다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갖게 된 사람들도 있고요. 실업률은 현재 5.2%입니다. 팬데믹 전부까지는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때는 3.5%였으니까요. 그런데 실업률은 항상 진짜 진정한 의미 있는 실업률이 따로 있죠. 풀타임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 왜 풀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풀타임으로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 뭐 최저임금 받아서 기본 생활이 안 되지만 풀타임으로 일을 해야지만 기본 생활비 정도는 벌을 수 있다 해서 이 풀타임으로 일하기를 원하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진정한 그 실업자, 실업률로 봅니다. 이게요. 2020년 2월 달에는 24%였습니다. 막 팬데믹이 시작될 때였죠. 지금은 22.8%. 팬데믹이 시작될 때보다 오히려 조금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은 모든 인종, 백인, 뭐 히스패닉, 흑인 다 마찬가지고 아시아는 인구가 미국에서 너무 적으니까 여기에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 전부 다 전보다는 그 나아졌다 하는 것이고요. 해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 늘어났습니다. 꽤 높은 편이에요. 이제는 시간당 전체적으로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더 적게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최저임금이 아니라 시간당 평균 임금을 계산해보면 2020년도 팬데믹 그 뭐 직전에는 28달러 51센트였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올랐습니다. 30달러 73센트 8% 오른 건데 이것은 뭐 경기 부양책도 있었지만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서 이 미니멈 웨이지를 주는 그런 많은 곳에서 지금 임금을 크게 올렸잖아요. 그런 면이 있고 각 가정의 인컴, 부, 갖고 있는 부 이걸 이제 아래 적게 버는 사람들 50%를 보면은 2019년 팬데믹 이전보다 갖고 있는 부가 돈이 30%가 늘어났답니다. 올 첫 분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탑 10%의 가정은 30%까지는 안 되고요. 17% 올랐습니다. 거기에 이제 탑 1% 억만장자 이런 사람들은 뭐 주식 등등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17%보다 훨씬 많은 그 돈을 벌었지만 어쨌든 탑 10%와 이 아래 50%를 비교를 해보면 아래 50% 수입자의 수입이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30% 증가 대 17% 증가. 결론은 팬데믹은 자연적으로 온 재난이죠. 자연재해인데 현재로서는 아직도 음모론이 있습니다만 실험실 바이러스다 하고 그런데 이제 보편적인 그 결론으로 자연에서부터 온 재난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아주 그 힘든 일들을 겪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대처를 잘못했는데 그 대처를 해야지 되는 기구 크게는 이제 정부로 올라가서 대통령까지 올라가야지 되는 거죠. 그랬는데 경제적인 대응은 잘했다는 겁니다. 놀랄 정도로 해서 미국 경제는 팬데믹 이전으로 올라섰고 이것도 이제 분야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팬데믹 이전 그쪽으로 갔고 이게 유럽이나 다른 나라와는 달리 그렇습니다. 처음에 팬데믹이 시작되고 실업수당 줄 때요. 저도 오늘의 미국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거든요.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이 그 어떤 그 비즈니스 업주나 이 기업을 통해서 실업수당 뭐 이런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바로 일을 못하고 문을 닫아서 일을 못할 때 그 당시에 80% 이상으로 기억되는데요. 그것을 직접 국민에게 주는 거죠. 국민에게 직접 줬기 때문에 사람들도 안심하고
그럴 수 있었다 해서 굉장히 비교가 됐는데, 나중에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더욱더, 아,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기 이전에도 경기부양책이 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 때도. 그때 경기부양책을 정부에서 돈을 많이 풀어서 이런 것들이 돌아가고 소비가 활성화되고 또 거기에서 그 소매 없어도 수입을 얻고 하니까 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해서 유럽과 그 어느 나라와도 달리 경제적인 것을 수습하는 데는 미국이 제일 잘했다. 이런 평가 오늘 아침에 악시오스가 자세히 분석을 해놨습니다. 8월 달에 소매 판매에 대해서는 어떤 분야가 늘어났고 어떤 분야가 안 늘어났지, 식당은 어떨까? 35분경에 전해드리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최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최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리블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리블, 거위털 리블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 이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뉴스도 또 다른 뉴스들도 어느 정도까지 딱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그 위에 덧붙이는 레이티스트가 조금 나오는 그런 거잖아요. 굵은 그 획 같은 건 어느 정도 뿌리, 기둥 같은 것은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뉴스 사이클은 조금 일반적인 뉴스들로 퍼져갑니다. 이번 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도 그랬고 이어지면서 아,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나 하는 분위기 좀 있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연방 판사가 에머트 설리번이라는 그 디스트릭 오브 콜롬비아 그쪽 그 지방 판사인데 연방 지방 판사인데 판결을 하나 내렸는데 바이든 행정부에는 이게 진 판결이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판결이냐면은 멕시코 국경에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시행이 됐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하면서 난민 신청을 하려는 그 가족들 있죠. 이 가족들을 뭐 미국에 와서 신청을 하겠다던가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제 그 거의 그 쫓아버리는 것과 같은 이런 시행을 했는데 이게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도 고쳐지지 않고 그리고 그대로 이행이 됐거든요. 물론 이민정책과 난민정책이 일부 어떤 것은 이렇고 어떤 것은 이렇고 약간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번 그 판결 케이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멕시코 국경에 그래서 지금 뭐 IT에서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그 다리 밑에 막 천막을 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 9천 명 정도가 모여 있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을 공공건강 때문에 그곳에서 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판사의 판결은 그거 시행 중지 그러니까 받아서 난민 신청 받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2주일 그 기간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판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난민 신청을 가족들이 그 와서 한다고 하고 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부가 이것을 아주 그 철저하게 다루기가 참 어렵겠지만 지금은 테스트가 얼마나 쉬워졌는가. 테스트는 아무나 쉽게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요. 테스트하는 것도 너무 쉽고 또 백신도 미국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허용을 해야 되고 난민 신청을 제대로 다리 밑에 텐트 치고 살게 할 것이 아니라 해야지 되고 특히 국경에서 그쪽 지역에서 이민을 수속하는 과정에서 그 이민자들이 난민 신청자들이 미국에 바이러스를 옮긴다 하는 그런 감염을 크게 한다고 보이지 않는다. 판사는 판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판결을 한 것이겠죠. 그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까지 이 난민 신청을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웬만하면 쫓아내려고 하는 그 국경에서 이런 그 정책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해왔었기 때문에 이민 보호 운동가들이 굉장히 비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2주일 뒤부터 그렇게 해라 하고 있고 이민 보호론자들은 오늘 당장 어제 이제 판결이 내려졌으니까 오늘부터 당장 집행해라. 난민 신청자들 난민 다 받아줘라. 이 세상에 누구라도 난민 신청을 할 자격은 있는 거다. 그것을 받아들이는지 아닌지와는 별개로 난민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뭐 국제법 위반이고 인권 위반이다. 이게 이제 이민 보호 운동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제 한 사진을 봤는데 텍사스에 2살과 3개월 된 어린이군요. 리오그란데 그 텍사스 그 이글 패스 근처에 리오그란데 그 강가에서요. 국경 순찰대가 어른이 아무도 없어요. 2살 여자 어린이였고 누나예요. 그리고 이제 2개월 된 2살과 3개월 된 아기는 남동생이거든요. 이렇게 아기 그냥 카세트 비슷하게 아기 요람에 시트벨트까지 이렇게 채워져 있고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메고 있었던 백팩은 옆에 있고 강가에 이렇게 풀이 막 잡초가 자라잖아요. 아이들이 하도 어리니까 잡초가 아이들보다 훨씬 크더군요. 그 마치 숲속에 사람이 앉아있는 것처럼 잡초 덤불 속에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국경 순찰대가 발견을 했습니다. 부모가 어땠겠어요? 오죽하면은 너희라도 입에 풀칠하고 죽지 말고 살아라 하면서 두 살짜리 아이와 3개월 된 아이를 그렇게 놓고 간 부모. 이럴 때마다 국경 순찰대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면서 남자들도 울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진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즘은 뭐 박스 뉴스를 뭐 예전처럼 아침에 인터뷰를 하면 2시간씩 한다던가 박스 앤 프렌즈 처음부터 시작해서 뭐 거의 끝날 때까지 끊으려고 진행자들이 하면 또 하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주는 파워가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때로는 박스에 때로는 뉴스맥스 어제는 페더럴리스트라는 아주 굉장히 그 강한 뭐 트럼프 지지이기도 하고 우파 중에서도 아주 그 강한 그런 우파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국토안보부에서는 내일 워싱턴 DC에서 있을 시위를 경고를 합니다. 폭력적인 시위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폭력이 좀 있겠죠. 어느 정도냐 이지. 그게 이제 이름 자체가 Justice for January 6의 약자 J6이라고 해서 1월 6일이란 날짜를 많은 사람들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겁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Justice for J6라고 하면은 그날 그 폭동 사건으로 아직도 600명 이상이 체포돼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케이스는 펜딩. 60명 정도는 유죄를 인정. 그렇게 하고 이제 형량을 감량받겠죠. 어떤 형태로든 벌을. 그래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시위에 대해서 말하자면 거의 많은 매체가 친 트럼프 시위 내지는 트럼프 지지자들의 시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날 그 의사당으로 가기 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도 갈 테니 당신들도 의사당에 가라. 가서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선포하는 것을 막아라 했죠. 본인은 가지 않았지만 그리고는 폭동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일로 인해서 체포된 사람들을 뭔가 지지하지 않은 시위이기 때문에 친 트럼프 시위라고 보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제 그 페더럴리스트와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 그 시위가 아주 거대할 것으로 예상되진 않거든요. 이것도 역시 대통령이 있을 때와 그 자리에서 떠났을 때 떠나고 나서 금방 세월이 지나고 지나서 지금은 9월달입니다. 그가 1월 말에 백악관에서 나왔죠. 점점 이게 약해지기 때문에 내일 시위에도 몇백 명 안 모일 것으로 예상은 하거든요. 모르죠. 얼마나 모일지. 그런데 1,000명 단위도 안 될 것으로 보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건 누군가가 덫을 놓은 거다. 이 시위라는 것 자체가 덫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사람들이 조금밖에 나타나지 않으면 거봐라. 그 뭐 그런 사람들을 지지하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면 또
시위대가 아직도 저러고 있네 하고 자신을 비난하기 위한 미디어에서 그렇게 누군가가 그래서 일부러 기획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위를 기획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Justice for J6의 기획자는 그 단체를 이름을 하나 만들었어요. 미국에선 단체 만들기 쉽잖아요. Look Ahead America. 미국의 그 앞을 내다보며 이런 단체 이름을 만들어 놓고 이 단체를 만들고 이 시위를 주도하는 사람 이름은 맥브레이나드라는 사람인데 맥브레이나드라는 사람이 트럼프 전 대통령 2016년도 그 선거 캠페인에서 잠시이지만 그 캠페인에서 일했었던 고용됐던 돈 받고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덫을 놨다라고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당시에도 의자당에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본인은 가지 않았고 내일도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로 인해서 체포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자 하는 시위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따지고 보면 테일러 그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조지아주의 초선 연방 하원 의원이라든가 또 그 미주리주의 그 조슈 하울리 연방 상원 의원 같은 경우 시위대들에게 막 손도 치켜들고 그 이후에도 얼마나 대단했어요. 두 사람들의 그 활동. 그런데 지금은 이 두 사람들도 활동하지 않죠? 트럼프 전 대통령 힘이 빠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그 빠지는 힘을 계속 키우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기서도 랠리하고 저기서도 랠리하고 하기는 하지만 많이 빠진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은 워싱턴 DC에 지금 다시 의사당의 텔레비전 화면 보시면 울타리 쳐졌습니다. 그리고 뭐 감시 카메라 설치 같은 것 굉장히 많이 돼 있고요. 비상대기하고 있고 백업. 지난번과는 달리 너무 늦게 하면 안 된다 해서 작은 숫자로 예상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백업에 백업 법집행관 또 놓고 국토안보부는 계속 폭력적인 사태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당 근처에는 내일 특별한 볼 일이 없으시면은 안 가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트럼프 전 대통령 그 탄핵 재판에서 10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탄핵돼야지 된다. 이 탄핵 자체가 의사당 사건 때문에 이 탄핵 그 투표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오하이오주의 안토니 그 곤잘레스라는 이 의원은 지금 두 번 당선된 사람이거든요. 2선 의원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선거에 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벌써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사람이 이 선거에 나간다고 했고 2월 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자신의 보좌관이었던 사람을 공식 지지했고 예비선거에서요. 본선거가 아니라 공화당끼리 싸우는 거죠. 현역 의원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이 함께 싸우는데 이 사람은 사임하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은퇴를 한다는 거예요. 정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도전자가 맷 밀러라는 전 백악관의 트럼프 전 대통령 보좌관이었거든요. 내가 결국은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다. 모르죠. 해봐야지 하지만 이길 수 있지만 우선은 뭐 가족 이 그 앤토니 곤잘레스가 그 지금 그 쿠바계예요. 쿠바계이고 전에 그 오하이오에서 너무나 유명한 풋볼 선수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나는 그 가족 중심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이유이긴 하지만 아직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매달리는 공화당의 독성 정치 환경이 너무 싫다. 이게 임시이길 바라다. 그런데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다. 나는 이 환경에서는 정치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maybe 예비선거에서 어려움도 그 본인이 생각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곤잘레스 의원은 그동안 뭐 뉴욕타임스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암, 캔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하이오주는 공화당이 강하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겼고 한 주이기 때문에 사실은 불리하기도 하죠. 지금 힘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빠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그 옷자락을 잡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말씀드리고요. 잠시 뒤에 돈 얘기 전해드리겠는데 그 돈 얘기 가운데서 프랑스와 미국의 스토리도 포함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멜로디 페어 뭐 이런 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8월 달에 소매 판매가
7월 달에 비해서 0.7%가 증가했습니다. 0.7%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리고 8월에 소비자 확진은 내려가서 당연히 판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델타 변이 때문에요. 오히려 늘어났다는 거죠. 자주 있는 일 아니죠. 이게 그래서 보면은 그 업종을 보면은 자동차와 가스를 제외하고 판매는 2% 정도 올랐고요. 온라인 판매가 5.3%가 올라서 이 판매, 소매 판매 증가를 리드했습니다. 가구 3.7% 플러스 백화점에서도 3.7% 판매가 증가됐고 오히려 약했던 마이너스가 된 부분은 모터 자동차와 부품 3.6% 마이너스, 전자제품, 가전제품 3.1% 마이너스인데 이건 공급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죠. 칩이 부족하기 때문에 식당은 평평했습니다. 8월 달 판매가. 그래서 소비자 확신은 줄어들어서도 판매가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 수입이 좋았다는 얘기죠. 수입이 좋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사람들은 할러데이 쇼핑을 8월부터 시작했다 하는 사람이 CNBC 방송이 보도하는 것 보니까 13% 정도는 됐고요. 세일즈 아주 오래 버텼습니다. 1890년도에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만들어졌는데 8월달 현재 34개 스토어가 있거든요. 2018년도에 파산 보호 신청을 했죠. 그때 스토어가 700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34개. 그리고 1890년 시카고에서 시작된 바로 그 처음 시작됐었던 그곳에서 11월 14일에 우드필드 몰에서 그 몰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스페이스를 어느 테넌트를 하는가 찾고 있죠. 시대가 변하니까 어떤 경우는 회사를 뭐 1800년대 이렇게 1890년대 세일즈처럼 설립했다면 중간에 바꾸잖아요. 바꾸고 다른 형태로 다른 거 보태고 가고 빼고 하는데 세일즈가 전통 계속 유지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됐고요. 프랑스와 미국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어커스, 호주, 미국 또 영국이 호주의 8대의 잠수함 핵을 실지는 않지만 핵 시스템을 장착한 언젠가는 핵을 실을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만드는데 미국 회사도 들어가고 뭐 영국의 롤스로이스도 들어가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결국 목적은 중국을 지킨다.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활동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프랑스가 완전 펄펄 끓고 있어요. 프랑스의 그 전에 이 조약 전에 안보 조약 전에 알려주지도 않았고 여러 가지로 화날 만하죠. 뭐 옆에 있는 친한 국가 영국도 이걸 알려주지 않았고 뭐 최고의 동맹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알려주지 않았고 프랑스는 이게 뭐 어떤 매체에서는 900억 달러라고 하고 어떤 매체에서는 660억 달러라고 하는데 프랑스 외무장관이 660억 달러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수함 딜을 호주와 하다가 꽉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 딜을 미국과 영국과 하겠다는 거잖아요. 테크놀로지 이전이라는 좋은 말이지만 호주가 돈을 내야지 되죠. 이 핵파워를 갖는 대신에 핵파워를 갖는 게 목적은 아니고 어차피 중국과 미국이 이 태평양에서 싸운다면은 누구에겐가 지금까지는 중도를 유지했지만 붙어야지 되는데 우리는 미국 쪽이 이길 것으로 승리할 것으로 확신한다가 지금 호주의 계산으로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그럼 프랑스는 660억 달러 내지 990억 달러를 손해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국방산업에 큰 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워싱턴에서 미국의 독립전쟁 기념 행사가 있는데 미국 독립할 때는 프랑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행사에 프랑스 대표단이 안 가겠다고 보이콧하는 거죠. 참석을 원래는 하려고 했다가 그런 이렇게 프랑스와 미국의 껄끄러운 관계는 굉장히 오래 갈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이 같은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랬을까요? 예상했을 겁니다. 다른 것으로 프랑스의 친구야 이거 좀 봐줘. 대신 내가 이거 해줄게 하는 여러 가지로 회유를 하겠죠. 영국도 조금 좀 뻘쭘하긴 하지만 영국이야 그레이트 브리튼을 이 아시아 쪽에 또 못을 받고 싶은 그런 것을 미국과 같이 시작하려는 목표가 있는 것이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영국은 이렇게 하고 아무 피해가 없으면 좋은데 그동안 피해왔던 중국과 대만 이 사이에서 또 끼어들 수도 있고 유럽이 다 그래요. 중국의 여러 가지 물건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끼어들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영국은 이제 미국과 손을 잡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대만 문제에 끼어들게 되는 걸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대만은 당연히 환영합니다. 근데 인도네시아만 하더라도 아시아에서 무기 경쟁이 있을 것 같아 하고 우려하기도 하고요. 중국은 냉전의 사고 방식이다라고 얘기하고 비난하는데 미국과 중국 지금 냉전 아닌가요? 냉전인 것 같은데요.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국방부가 내일 워싱턴 DC에서 있는 그 Justice for J6 시위에 대해서 100명의 방위군을 이제 그곳에 파병하는 것을 승인을 했다고 하거든요. 지난번 1월 6일 때와 굉장히 다르죠. 그 당시에는 몇 시간 동안이나 요청을 해도 방위군을 보내주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다르고 아마 내일은 워싱턴 DC에 법집행관들과 뭐 의사당 경찰도 이렇고 그렇고 메트로폴리탄 경찰국 그 경관들도 그렇고 방위군까지 시위대보다 어쩌면 지키는 사람들이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금요일인데요. 5살 소년이 아팔라치안 트레일 전 구간 2100마일을 하이킹 걸어서 무슨 뭐 백팩 메고 엄마 아빠와 그런 최연소자가 됐습니다. 하비 설튼이라는 성인들도 꿈을 꾸는데 성인의 꿈을 먼저 이뤘는데 이 아팔라치안 트레일이 이 버지니아의 주에 살고 있는데 조지아주에서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14개 주에 걸쳐 있잖아요. 테네시,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메릴랜드, 펜실베니아, 뉴저지, 뉴욕, 커네디컷, 매사추세츠, 버먼트, 뉴햄프셔 그리고 메인까지 딱 4살 때, 4살 뭐 몇 개월 때 시작을 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설이 와도 폭우가 와도 폭풍이 와도 생일 때도 거기서 이제 이렇게 그 생일 해피 버스데이 하고 그런데 이 5살 소년이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까지 말도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아요. 뭐 그냥 fun 했다 그렇지만 힘들었다 fun and hard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시 할 거냐 하면은 다시 당연히 한다고 하고요. 힘이 됐던 게 피넛버러 하고 그 초콜릿 그 이렇게 긴 것 있잖아요. 그 스키트이죠. 그 빨간색 포장돼 있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버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코지다운 갤럭시 거위털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차원이 다른 샴푸용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이 세코이아 파크까지 국립공원까지 산불이 와서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 2500년 된 나무 제너럴 셔먼 트리의 방화 옷을 입혔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그 알루미늄 그 방화 옷을 입히고 불에 타지 말아라 하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들 그 앞에서 사진 찍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강희신이었습니다. 싫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